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항심소에서 사연을 받다 보면요. 가장 많이 받는 사연이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문제가 뭔가요? 이 3종 세트에 항상 다 걸려요. 한번 사연 읽어봐 주실래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참새입니다. 참새! 참... 선생님의 약자인 참새이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아시죠? 네, 그때부터 다르네요. 네, 참새.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리? 네, 써니리. 언젠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제가 주인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렸는데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 주인은 인간들 별로 관심 없다면서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 관심이 있으시네요. 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아, 예. 네,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꼭 찾아드릴게요. 괜찮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사연 한번 참쌤이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황심소를 통해 다시 용기를 얻은 27살 남성입니다. 지금 저의 심리를 황쌤께 자세히 상담받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성이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암기 위주의 공교육에 물음표를 품게 됐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안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물음표는 다행히도 느낌표였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대안학교는 제게 잘 맞았거든요. 역사를 좋아했던 저는 직접 친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사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전공도 역사학과로 정했습니다. 재미있었거든요. 대학 수업은 더 잘 맞았어요. 단순 사실의 암기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토론이 더 많았거든요. 생각을 정리한 후 그것을 말과 글로 옮기며 교수님과 동기들과 토론하는 게 좋았습니다. 지방대였지만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장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공익적인 일에 헌신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대 직전에 모교인 대안학교에서 사회 과목과 토론교사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덜컥 수락했죠. 그게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월급은 30만 원 남짓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돕는다는 건 돈에 비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에 평생을 바쳐도 되겠다. 교사라는 일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학생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밤낮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몸은 지쳐도 마음만은 행복했죠.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교수님이 거듭 말리셨지만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교장 선생님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안학교지만 일반 정규 과목도 필요하다는 저와 달리 교장 선생님은 완전히 자유교육을 주장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직접 길거리 장사, 괄호 열고 EX, EX? 길거리 음료 판매 등을 통해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의 생리를 경험하는 방식이죠. 살아있는 교육을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교장 선생님을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이 절대 명제와 같은 대안학교에서 정규 과목의 최소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가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염려를 지울 수 없었지만 끝내 그분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일개 교사였으니까요. 마침내 사건은 터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고3 제자가 어느 5월의 눈부신 토요일 세상을 버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이미 아이의 몸은 집 거실 바닥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차디차게 하얀 목에 선명한 줄이 그어진 채 말이죠. 그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리더군요. 아이가 남겼다던 휴대폰의 마지막 메모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학교의 교육이 너무 힘들다. 나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선생님 내 알량하게 외쳤던 나의 허울이 미치도록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제자를 지키지도 못한 가짜 선생이었던 겁니다. 한 달을 버티다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그 교장 선생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더군요. 쌤, 내가 양심을 걸고 나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어떤 가책도 후회도 없어.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르치신 은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창 너머에 몸을 던지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황심소를 듣게 됐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제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이. 지금은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다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겐 미안하지만요. 그동안 놓아버렸던 역사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니 역사를 공부하며 글을 쓰고 토론하며 연구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상담을 드린다는 게 푸념이 돼버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후련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저의 심리 상태입니다. WPI를 보니 아이디얼리스트 셀프라고 나와 있던데 가감없이 제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다시 출발할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늘 사이다 같은 방송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본인의 상태를 가감없이 이야기해달라 라고 하셨는데 자 쌤 이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무 그 교사로서 좀 엄청난 경험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 뭐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캐치를 내가 못했던 게 뭐가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 이후로 사실은 학생들이 면담하자면 가장 가슴이 털컹하는 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 면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 사연 준 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생이 뭐 자살한 거는 이 선생님의 책임하고 나 책임을 지던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선생님은 마치 학교 생활에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 교장 선생님이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든 다 이 어떻게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교육이 진짜 참교육이고 좋은 교육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은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럴 때 대안학교를 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 사연에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안학교를 우리는 왜 하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 교육에 있어 대안학교라는 게 필요한가? 라는 거에서 지금 엄청난 착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이 사연이 저한테는 다가와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온 편이라서. 그렇죠. 네. 왜 대안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라는 게 너무 경직되어 있고. 공교육이 경직되어 있다. 네. 경직되어 있다면 뭐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공교육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대안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죠? 그럼 그 공교육에서 경직된 게 아닌 게 대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경직된 시험 준비 교육을 해야 되나요? 근데 왠지 저한테 느낌에 완전한 자유교육 뭐 이런 말이 이것도 또 하나의 경직이 아닌가.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이 대안학교라는 것도 이 공교육은 이 소위 말해서 정해진 과목이 있고 또 그 과목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자유교육이라는 또 다른 도그마를 추종하는 교육이 이루어진 게 이분이 경험한 이 사연 주신 분이 경험한 대안학교 교육이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프로파일이 아이디얼에다가 셀프가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트러스트도 비교적 높고 지금은 이제 리얼도 이분이 비교적 강해요. 네. 그럼 본인의 아이디어란 성향을 현실에 상당히 나름대로 접목시켜서 살려고 하는 아주 강한 자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 뚜렷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도적인 교육,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학교가 맞는 곳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각자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네, 맞아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끄집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용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있는 뭔가 영양가 있는 재능, 능력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개인의 특성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 완전한 자유교육, 완전한 정규교육. 근데 표면적으로는 창의성, 행복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 보면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창의성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토지를 개발한다는 소리를 할 때는 적성을 위해서 적성이라고 자유학기제를 하고 네, 그 특성은 빨간 성질이에요. 그리고 꼭 그걸 대학교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런 특성으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그런 특성이 발현돼서 자기 그런 개성을 표출하는 건데 전혀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 안 하다가 근데 그런 교육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뭔지를 어른들이나 모르는 교사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한 무슨 인간을 정해놓고 이게 어떤 영향이 필요하다 하대더라 그것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식민지 이론으로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교육을 배워가지고 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 나라의 사람들한테 미국의 민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기만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된다고 믿었던 해방 이후의 초기에 이 나라의 교육학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 이후로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전혀 변하지 거죠. 않고요.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사가 돼서 가르친 사람들이 일부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배웠던 그 내용과 그 행동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 가가지고 무조건 미국 사람들이 좋다는 인간상 이론, 교육이론 그거를 식민지에서 독립됐다고는 이 나라에 그대로 접목을 해가지고 반 미국 교육 식민지로 만들어놨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완전한 인간 오죽했으면 제가 어릴 때 완전 학습을 배웠어요. 이 정과, 정과라고 놓은 거 완전 정복 뭐 이런 거 무슨 종합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문 네. 특정한 교과서 이름 내가 아이고. 교과서든 그게 창고서인지 교과서인지 알 수도 없어. 지금 안 쓸 것 같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걸 봐요. 아, 진짜요? 그러놓고 지금은 전부 다 EBS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 그거를 교과서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배우는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의 교육은 그래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놓고 그걸 반대한다고 놓은 대안교육은 더 또 한쪽이 극단으로 완전한 자유교육. 그래놓고요. 사실은요. 그게 좋다 나를 떠나서 이 사연 주신 분이 경험했던 그 완전한 자유교육은요. 이분처럼요. 아주 뚜렷한 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셀프가 강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이들 보고 사회의 생리를 경험하라고 길거리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음료를 판매해라. 와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사회의 생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음료를 판매하려면 판매대가 깨끗해야 돼요. 판매대가 지저분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그러면 이쁜고 잘생긴 애가 나가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이 팔릴까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판매를 팔릴까요? 차이가 있겠죠. 네. 아주 선생님이 로맨틱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차이가 커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사회 생리를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회 무자비함을 어떻게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고문하는 일이 될까요? 현실을 일찍 깨닫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현실을 일찍 깨닫는 아이도 있지만요. 무자비한 현실에 대해서 고문당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나 이 교육 안 받고 싶어요 라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재밌게도 공교육을 받고도 자살하는 애들 부지기 쓰고요.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친구들 네. 많잖아요. 강남에 일주일에 한 명씩 생긴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서 문제고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서 문제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을 하면 교육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마치 기독교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가고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얻고 기독교를 믿으면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념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그거를 징글징글하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월급은 30만 원. 그러면서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밤낮으로 2년을 일했대요. 오, 이런 숭고한 일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몸은 지쳐도 마음만은 행복했죠. 예. 그리고 자신의 지금 대학 병행이 어려운데 과감히 이걸 포기하고. 예, 자퇴까지 했다. 이거는 거의 미션을 이해해놓는 미션을. 본인의 삶의 미션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미션을 통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저 남미 거기 갔는데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또 다른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죽이는 그럴 때 그 미션입니까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게 대체 하느님의 뜻은 대체 뭔가라는 그런 회의를 가지게 됐죠. 똑같은 일을 이분이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그럴 때 교육이라는 게 뭘까? 이분이 교육, 교사라는 일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학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럴 때 저는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야? 본인이 교사라는 일과 목사라는 일과 신부라는 일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분이 상당히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교사는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학생을 세우는 일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교사는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도와주는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예요. 교사는 우리가 에듀케이트 시킨다는 거하고 컬티베이트 시킨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체 과거에 선교사, 전도사 어이 그 멘탈리티 미션입니까? 본인의 인연과 가치를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과 교사의 역할을 착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안학교를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대안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기성의 질서, 기성교육과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초기 기독교 전파는 그 미션을 그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온갖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대안학교 운영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그 가치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을 또 근데 학생은 무슨 죄예요? 학생은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지 본인이 수도사로 양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 대안학교 교육을 왜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시되고 이 대안학교를 받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걸 정확히 물어봐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오는 사람도 모르거든요. 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뭘 원해서 교회에 와요. 미션입니다 하면 복이 나를 올 거고 돈 벌 거고 잘 살 거라고 기대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잖아요. 신의 존재가 무엇이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목사님 싫어해요. 네. 목사님 싫어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실은 나의 존재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접하는 1차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종교는 그런 질문을 하면 싫어요.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십일조 열심히 내고 믿음 속에서 돈을 많이 벌 거를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미션입니까?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전국의 목사님한테 공적이 되겠죠. 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성당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의 종교는 철저하게 기복신앙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저 이 서쪽에서 종교가 넘어오면 그게 너무 오다가 어디에 딱 종착되냐면 이 한반도가 종착돼요. 네. 그럼 이 한반도에서 꽃 피워요. 불교가 그랬고요. 기독교가 그랬어요. 그것도 국교 캐톨릭이 그랬고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그랬어요. 그래 강력하죠. 네. 그래서 이 한반도는요. 이 모든 종교 연기가 연발이 최고로 이루어지는 데가 한반도는 아닌가.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그 이 종교도요 딱 한반도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 징글징글한 이 사회주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데가 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으로 가면요 일본은 안 가요. 교육도요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자기를 개발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용도로서의 교육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절대자와의 존재에서 또는 관계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못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고 계속 뭐 세대가 걸쳐가면 나중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그래서 로마의 멸망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전에는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그냥 영원히 이 사회가 갈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데 그걸 추구하는 동안에는 진짜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풍요를 요즘만 먹고 살만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해요. 그런데 뭐지? 그러면서 인문학이 필요해요. 인문학을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들이 전부 다 이 기본적인 삶의 가치와 철학에 있어 이 공허함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교육의 문제다 아니면 교양 교육의 문제다 아니면 인문학의 교육의 문제다 교육 제도의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본인은 역사가 좋았어요. 근데 역사가 좋았을까요? 역사는 그냥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소재로서 좋은 거지 역사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가장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본인의 답답한 것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역사 선생님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부담 없이 이야기를 못 나누니까 역사로 가지고 빛내서 참 이수신 장군 이야기하고 세종대왕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좀 뿌듯해진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주님 이야기하고 여왕님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죠. 네, 그건 몰랐네요, 진짜. 네. 그래서 현재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에서 역사
를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위안하고 도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 많은 먹방 속에서 그 많은 역사 방송이 그것도 정규 방송도 아니고 팟캐스트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이 놀라운 심리가. 공교육이 힘들다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나 대안교육이 힘들다고 집에서 목매달아 죽은 아이나 거기서 말하는 교육이 뭔지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는다는 게 뭔지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또 우리가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 그걸 배우는 각 개개의 학생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 어떤 제도여야 한다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인식의 전환조차 안 됐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이 모든 교육을 함답시고 하는 사람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 그 인식을 했다면 갑자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사실은 교육은 아이들인데 그렇죠 관계가 영인 거의 바닥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분은 교육 사람한테 관심이 네, 선생님으로서 아니라 교주로서 그러니까 교주로서 그 신념에 오히려 함몰된 거지 그렇죠.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관심과 소통에 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아, 이분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념으로 대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을 이제 다시 놓아버렸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새로운 교주의 역사를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고 신념에 가득 찬 역사를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수신 장군 이야기하고 세종대왕 이야기할 때마다요. 사실은 화가 나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수신 장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나설까요? 이 해군 참모총장 하다가 이 방산 비리 그 누명 집어쓰고 잘리고 그 사람 진짜 현대에 이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아덴만 작전 성공적으로 수행해가지고 그때 해적들 소탕한 그 작전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명을 쓰여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심하게 먹었던 소위 말하는 김관진 씨와 연관되는 그 방산 비리 징글징글하게 육군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해군 덤탱이 씌운다고 그것도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통령함으로 덤탱이 씌워놓고 참모총장에서 잘랐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난리를 쳤는 그 상황에 야 현대판 이수신 장군인데 저분 쫄여놓고 말은 우리가 이수신 장군 그렇게 존경한다고 해놓고 내몰라라 했던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 그 홍의 장군 의병장으로 유명한 사람 곽재호 장군 곽재호 장군은요 그렇게 의병장으로 했는데 나중에 선조가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죽이려고 난리를 쳐서 아예 산속으로 숨어서 죽은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상황으로 했던 게 곽재호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장군이냐 우리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인데 안중근은 자기는 조선 그 진짜 조선의 군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래요. 그래서 진짜 메디컬 의사인 줄 알고 애들이 무슨 전공이 뭐예요? 산부인과예요? 뭐 이런 소리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때 역사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역사 교육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세요라는 질문 던지고 싶은 그런 나라에서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글을 쓰며 토론하고 연구하는 게 가장 즐겁대요. 왜? 현실을 피할 수 있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네요.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군요.
그런 거라는 게. 이분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분의 심리가 그렇다라고. 이분이 지금 본인 상태를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해주겠어? 왜 내 속을 그렇게 있는 대로 너무 까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슬퍼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신분제가 아닌 이 사회에서 신분제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거에서 조금 벗어난 행위를 하면 대통령께서 몸소 이 커피를 타주시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린 경호를 하시고 대통령께서 본인이 옷을 경호원이 갖는 거를 그절해서 이런 놀라운 성분이 나셨네. 이런 웃기는 짓을 언론에 앞장서서 하고 앉았는 거야.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분 심리도 지금 그 심리에서 그렇게 아이디얼 셀프는 항상 그거를 갈등으로 겪고 살아야 돼요. 네, 사연 주신 분 심리가 저 심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고통스럽구나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나 봐요. 네, 리얼 모드인지. 내만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되게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리얼로 사는 그 모습을 이제 본인 한편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이제 잘린 인간들 다 복귀하잖아. 너도 복귀할 거야. 지금 이걸 위로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자, 이분 상담 사연에 대해 충분히 상담해 줬죠? 네. 진짜요?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죠? 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 참 즐거운 거 마찬가지로 저는 상담 사연을 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분을 제가 결코 그분의 이 삶의 무거움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삶에 무겁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거기에서 우리 삶을 홀로 지 묵다고 생각한 걸 날려버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네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이 황심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또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공감되시죠? 네. 오늘 나온 거 힘드시지 않으시죠? 네네. 새롭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리입니다. 써니리! 예. 예. 써니한 여름 우리 잘 지낼 겁니다. 네, 누구시죠? 참샘입니다. 참샘! 오늘 참샘으로 살다가 더 이상 참샘 되기 싫고 역사샘, 역사학도로 지내시고 싶은 마음 그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목소리가 죽어가세요? 좀 더. 여기가 아무래도. 네, 너무 무거운 거.